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인경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정은빈입니다. 네, 우리 진짜 피부 좋은 여자 보면 아, 피부 타고났네, 타고났어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피부는요, 관리하기에 따라 다르고 또 요즘에는 환경적으로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맞아요. 타고난 피부도 요즘엔 사실 문제성 피부가 많이 된단 말이죠. 오늘요. 핑크원더의 호바 오일로 여러분의 피부 다시 태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격 구성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사용하기 편하시라고요. 사이즈별로만 조금 나눠놨었거든요. 50ml짜리 하나, 그리고 10ml짜리 다섯 개, 그리고 10ml짜리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나는 어떤 거를 쓸까 골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세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저도요. 아,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요 오늘 보여드릴게요. 10ml짜리가 이렇게 박스에 되어 있고요. 또 10ml짜리 다섯 개가 이렇게 한 패키지가 되어 있고 또 50ml.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패키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핑크원더라는 브랜드가 정말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호바 오일 때문인데요. 특히 SSG.com에 들어가 있고 또 현대몰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 핑크원더 사이트 중에서도 1등하는 맞아요. 제품이 바로 핑크원더 호바 오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대표님이요. 15년 동안 아,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맞아. 아토피 피부로 너무나 고생을 하셔서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핑크원더의 호바 오일입니다. 근데 요즘에요. 이 연예인이 써서 호바 오일이 유명한 게 아니라 호바 오일 자체적으로 기능이 대단해요. 맞아요. 특히 사람의 피부와 특히 피부의 그 피지와 유사해서 많은 분들이 오일은 끈적이고 위에서 겉도는 게 아니야? 아니요. 저희 호바 오일은요. 피부 속에 침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하고 그냥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투성도 너무 좋고 일단 바르시면은 건성이든 지성이든 네. 복합성이든 아토피든 애기든 간에 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맞아. 잘 맞는다는 거죠. 특히나 트러블 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 몇 개월만 써셔도 피부가 굉장히 다시 돌아가는 맞아. 그 느낌을 받아보십니다. 요거예요, 여러분. 제가 50ml로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게요. 핑크원더의 호바 오일은 정말 리얼 호바 오일이구나를 느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액체잖아요. 근데 이게요. 상온 5도씨 정도에서는 특히나 이제 추운 나라에서는 이게 응고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응고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시 실온에 놔두시면 이렇게 액체로 변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정말 호바 오일의 장점이 이거예요. 정말로 보이시죠? 마치 물처럼 쭉 내려가는 무슨 앰플 같아요. 뭐 하나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핑크원더의 호바 오일은요. 정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끈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얼굴에 딱 바르신 다음에 손의 열감을 이용해서 한 번만 쑥쑥 눌러주시면 끈적임 없이 피부 속에 이렇게 침투를 합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첫날 미팅하고 나서 대표님이 손에 발라주셨는데 몇 번 회의를 하면 손을 한 세네 번 씻었는데도 촉촉함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쵸? 물로 비누로 씻었는데도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호바 오일이 정말 보습력이 최고구나. 최강자. 특히나 핑크 원더의 호바 오일이 정말 좋은 점이 저는 이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바씨 오일만 99%고요. 혹시나 정제 과정 속에서 누진내가 날까봐 베르가무트 오일을 1%를 넣었어요. 근데 호호바씨 오일에는 냄새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오일도요,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뭐 네. 동남아에서도 나고, 미국에서도 나고, 제일 상급, 제일 고퀄리티, 이스라엘에서만 추출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블렌딩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 호바 오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 1%만 들어가도 호바 오일이에요. 99%를 여타 식물성 오일과 블렌딩해서 만들어도 호바 오일은 오일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블렌딩이 아니라 정제 과정을 통해서 99% 호바 오일을 여러분들께서 얼굴, 전 바디, 헤어까지도 발라보실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요즘에 너무 행복한 게 제가 이틀 전에 괌에서 돌아왔어요. 그 보습력을 저는 정말 떼양볕에서 제가 느꼈고 완전 진짜로요. 가족들은 막 울그락불그락 따가워 죽겠다고 하는데 저는 얼굴을 그 전부터 호바 오일로 관리했거든요. 아니 가족들도 좀 주지. 그래서 전 세탁 쓰고 왔고요. 특히 비행기 안에서 입술은 쩍쩍 갈라지는데 피부는요. 단 호바 오일 세 방울 발랐는데 이 보습이 진짜 철통 방어가 딱 되니까 마치 내 피부 속에서요. 왜 우리 집안에서 가습기 돌리잖아요. 건조한 거 없애려고 호바 오일이 그래요.
내 피부 속에 들어가서 마치 가습기처럼 이 수분을 계속 증발하지 않게 싹 잡아주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쌩얼, 민낯으로 정말 촉촉하게 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손에서 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도 인경 씨처럼 세 방울만 쓰거든요. 세 방울만 쓰는데 깜짝 놀란 게 세안을 하고 나서 진짜 악마의 3초라고 하잖아요. 당겨. 얼굴이 엄청 당기고 거기다가 헤어 드라이기까지 머리 말리려고 하면은 진짜 얼굴이 찢어질 것 같고, 저 보세요. 진짜 찢어질 것 같은데 단 세 방울만 썼는데 이 드라이기 바람을 이기더라니까요. 호호바 오일. 이게 여러분 호호바 오일이에요. 보송보송. 보습.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얼굴만 건조한 게 아니잖아요. 발등. 하다못해 저는 손톱에도 이게 끈적임이 없다 보니까 방송 직전에 딱 바르고 상품 예쁜 손으로 딱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거든요. 미끌거리지 않아요. 미끌거리지 않아요. 그 말은요. 뭐 지성피부도 쓸 수 있겠네. 한여름에도 쓸 수 있겠네. 그게 바로 핑크원더의 호호바 오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핑크원더, 호호바 오일 정말 좋다. 멀티로도 쓸 수 있고, 특히나 이거. 아기가요. 아토피 때문에 고생해요. 막 간지럽다고 막 밤에 울어요. 근데 아이의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지고요. 그것도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리고 왜 요즘에는 진짜 환경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건선이며 가려움증, 뭐 여드름. 저도 6년 동안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셨... 그 6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날려버렸던 사람이라 제 인생에 사진 한 장 그때 남겨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진짜 단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핑크원더의 호호바 오일로 내 피부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시다면 여러분 선택하셔야죠. 네, 다시 한번 가격 구성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대용량 사이즈 50ml, 그리고 10ml짜리 5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ml짜리 하나입니다. 요 세 가지 구성 다 마음에 드실 것 같거든요. 선택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뿐만이 아니라요. 두피, 헤어, 바디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진짜 돌아가고 싶은 피부의 그 상태로 최적화되게 피부의 보습을 잡아주는 내 피부와 가장 유사한 이 호호바 오일 선택하셔서 여러분 피부 다시 태어나실 수 있는 시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